자, UR 평가원의 이제 마지막 퍼즐, 브랜치 2만 딱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 저기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제가 유튜브에다 다 1부, 2부, 그리고 오늘 거 3부까지 해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세부 사항에 대한 부연, 즉,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친구라면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브랜치 2에 있는 것만 먼저 쫙 보면요. 35번부터 39번을 우리가 브랜치 2 유형이라고 제가 가르치죠. 자, 여기, 저기, 35번은 다른 앞에서 했었고, 1부에서. 자, 이제 36부터 39번만 좀 보겠습니다. 자, 순서배열과 문장 삽입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우리 여태까지 트렁크랑 브랜치 1 여기까지 다 달려왔는데, 자, 글의 숲을 보는 방법,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에 따라서 숲과 나무를 보는 방법, 우리 요두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숲과 나무를 같이 배웠는데, 이두개 가지고 36, 37, 38, 39는 안 풀려. 알겠지? 그래서 논리 전개, 논리 순서 문제는 우리가 문제풀이 방법이 따로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논리 순서, 그러니까 순서를 맞추는 거잖아. 그게 조각난 지문의 순서를 맞추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순서를 우리가 맞추는 데 있어서의 문제 해결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화학적으로 서로 연결된다. 그리고 요두 개가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화학적 연결이라 함은 말 그대로 화학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뻔한 걸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생긴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에서 제가 비유적으로 만들어낸 저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학적 연결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뭐? 요거 끌고 와서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니들이 그냥 느낌상으로 이미지로 비벼서 이건가 하면서 푸니까 그러니까 36번을 틀린 거야. 36번은 그 누가 봐도 답이 1번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정답률이 그게 14%? 막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겠지. 첫째, 에이, 역사상 순서배열 문제가 A, C, B 1번이었던 적이 없어. 나는 너네 그걸 아니라고 멍청한 생각. 얘들아, 나온 적 있어. 예전에도 유열평가원에 한번 나온 적 있어. 그게 아마 20년인가 21년인가 둘 중에 하나거든. 그때 유열평가원에 한번 36번이 답 1번이었던 적 있어. 심지어 EBS 직접 연기였어, 그때 그거. 근데 그때 정답이 30 나왔거든. 이제 그때도 똑같이, 아, 이거 그럼 그거 21년이었겠다. 21년이었겠다, 그거. 그거 직접 연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EBS 수능 특강에 나온 지문 그대로 냈거든. 근데 정답이 30뜬 거야. 애들이 다 뭐라 했냐면, 에이, 쌤, 여태까지 1번이 답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순서, 문장 삽입 쌤이 얘기해 주지 않았냐? 내가 그때 1993년부터 쭉 했던 2009년까지의 수능 역사를 딱 통틀어 봤을 때, 통계상으로 문장 삽입은 한 번도 1번이 나온 적이 없다. 근데 하필 짝노매고 내 수능 때, 내 고3 수능 때 최초로, 생애 최초로 수능에서 문장 삽입이 답이 1번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자, 그거는 그냥 니네 잘못된 그냥 오만이자 오판이잖아. 1번이 왜 답이면 안 돼? 그지? 1번이 답일 수도 있지. 그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니네가 왜뭘 놓친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물리적인 연결. 요걸 놓쳐선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문장 삽입이랑 순서 배열에서는 분명히 얘네들 문제들이 갖고 있는 개성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개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36번을 보죠. 혹시 36, 37, 38, 39 지문 다한 번씩 다 봤나요? 혹시 안본 사람? 나 아직 안 봤어요. 한 명, 두 명. 세 분은 다 보셨고? 세 명. 다 풀어왔어, 정현이? 뭐야, 왜안 들어? 인석이는 했어? 아, 뭐야, 씨. 근데 왜안 들어?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시간 천천히 줄 테니까 36부터 39는 한번 이렇게 쓱 풀어봐, 다시. 한번 다시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는 혹시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36부터 39는 한번 지금 당장 문제 다시 풀어보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승수 책안 가져왔어?
프린트된 거 가서 가져오세요. 2분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36번, 이번 6월평가원 오답률 1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다라고 느꼈던 문제인데, 한번 풀어봅시다. 자, wildlife is a natural phenomenon. 산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래. 많은 호주에 있는 환경에서. 실제로 호주 예전에 불한번 났다 계속 안 꺼진 적 있었거든. 그래서 the intention,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intentional이야. intentional이 무슨 뜻이죠? intentional, 뜻 안다, 손. 이제 여기서 몰락하는 거야. intention이 무슨 뜻이에요? 의도적. 그래서 이거는 고의적이냐, 의도적인. 그래서 의도적인 불을 지르는 행위래. 누가 봐도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는 게뭐 하기 위해? The landscape, 풍경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불을 지르는 건 실천되었대요. Aboriginal. Aborigine이 저거야. 그 호주에서 살고 있던 원래 원주민들. 그지? 그래서 그걸 Aborigine이라고 그래. So people for millennia.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저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걸 했었대. 이러고 끝났어. 자, 그럼 이제 앞에 꼬다리씩 하나 보면 A는 however라고 해서 흐름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나. 자, 그리고 B는 although, 비록이라고 시작하고. C, the young shoots. 여기다 shoot은 탕 하고 쏘는 거지. 그래서 슛이 뭐냐면 이렇게 싹싹 트는 거 있지. 싹 트는 그 발아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새싹. 새싹을 슛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슛은 새싹이에요. 그러니까 young shoots 하면 새싹이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된다고. C에 뭐 있어 맨 앞에? 새싹인데. 특정이 정해진 뭔가의 새싹이잖아. 그러면 앞에 이것과 관련된 앞에 언급된 내용이 있다라는 거야. 앞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어린, 즉 새싹이라고 하면 새싹의 already food source. 그리고 그들이라고 여기 돼 있지. 자, 얘네들이 바로 물리적 포인트라고. 알겠지? 얘네들의 동물들에게 먹일 이미 준비된 음식의 원천이래. 그러니까 이미 먹일 수 있는 먹잇감이라는 거잖아. 이 어린 새싹들이. 자, 여기 있어요? 그리고 데이 있어요? 없죠. C 탈락입니다. C는 그냥 탈락이에요. 4, 5번 제거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대열과 더영 슈츠를 근거로 여기서 4번과 5번이 탈락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건 A 아니면 B부터 시작인 거지. 자, 그럼 although grasses were the first kinds of plants to recolonize the burnt areas. 자, 요거는 특이하게 콤마로 안 끊어줬네. although가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자, 이미 타버린 지역을 recolonize. colonize가 뭐예요? 식민 지배하다잖아. colonize, 식민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다시 식민지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비록 풀들이, 풀떼기들이 처음에 식물들이래. 뭐 하는? 그 타버린 지역을 다시 재점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그들은 were soon succeeded. succeed 무슨 뜻? 뭐라고? 성공하다라고 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succeed는 있다야, 얘들아. 있다. 있다. 대를 있다. 그러면 그들은 이내 곧뭐 한다는 거야? Succeeded further woody plants and shrubs. 더 풀이 우거진, 풍성한 식물과 관목에 의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어진다는 거야. 얘네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다음에 누가 온다라는 거야? 더 우거진 애들이 온다라는 거라고. 알겠죠? 근데 여기를 보고 말이 좀 이상하잖아. 야, B가 연결되는 지점이 보여? 안 보이지 않아? 자, C는 명확하게 틀렸지. 왜? 물리적 포인트들을 보아하니 가리킨 게 없거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C는 무조건 이 기본 문답에 안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 B는 그냥 그럴싸한 거잖아. 탔다. fire. 요런 거 정도만 이미지로 대충 연상이 그냥 되는 것뿐이지. 명확하게 의미상으로 연결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BAC, BCA를 고른 애가 전락에 많아. 한 70%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그은 거야. 왜? A, C, B는 설마 답이겠어? 라는 그런 안일한 자기의 착각으로 인해서. A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자, the pattern is. 그럼 특정한 패턴이라고 명확하게 한정 지어진 거고. The pattern of burning that Stockman introduced. 자, 이 that은 당연히 뭐예요? introduce 타동사지.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얘는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알겠죠? 그러니까 Stockman은 뭘까? 현우야, livestock 무슨 뜻? 그렇지, 가축이지. 여기서 온 거야. 목축업자야, Stockman. 알겠죠? 그래서 목축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동. 목동 애들이야, 목동. 그래서 이런 목축업자들이 도입했던 burning의 패턴이 was unlike, 달랐대. previous regimes. 그 전에 양식과. 야, 그럼 그 전이지. 그 전에 양식과는 매우 달랐대. 목축업자들이 도입했던 그 태움의 패턴이. When conditions allowed, 여건이 허락한다면, They would set fire. 저 우드는 뭐예요? 옛날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습관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즉, 스톡맨들은 뭐 하곤 했냐면, set fire to the landscape. 풍경에다 불을 내질렀대. As they, 뭐할 때, 그들이 moved their animals out for the winter. 겨울을 위해서 자기네 동물을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 끝났네.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C는 무조건 뭐 뒤에 나와야 돼? A 뒤에 나와야 되는 게100% 빼박이지. 그지? AC는 확정된 순서지. 그지? 이런 걸 내가 맨날 뭐라 그래? 앵커. 그러니까 정해진 거니까. 앵커지. 그러니까 AC 아닌 건다 탈락인 거야. 그럼 BCA도 탈락이네. 3번도 탈락. 그럼 답은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지? 자, 여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탈락하는 거야. 자, this functioned to clear woody vegetation. function은 자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function은 동사로 쓰인 거야. 그것도 자동사.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기능을 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기능을 했어. 뭐 하기 위해서? woody. 이렇게 막 너무 우거진 이 저기 뭐야 초목들, 그러니까 식물들을 어떻게 clear 다 쳐버리는. 그리고 또한 뭐도 했어? 새로운 식물이 자라나는 걸 다음 봄에 그거를 어떻게 했대? 촉진하는데 기능을 했대. 그치. 됐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그 뒤에 봐봐. For their animals when they returned. 얘네 동물들이 돌아왔대. 돌아왔다라는 건 언제야? 요번에? 겨울에 나갔다며. 그럼 봄에 돌아와야지. 이렇게 연결되네, 화학적으로. 그죠? However. 근데 여기 또 갑자기 흐름 뒤집네? 그러나. The practice also tended to reinforce the scrubby growth it was intended to control. 이게 원래는 통제하려고 의도했던 스크러비가 뭐야? 거기 각주 달려있지. 스크러비 막 이렇게 난립하듯이 막 이렇게 우거지는 거 있지. 미친 듯이 막. 그래서 잡초 한번 안 뽑으면 막 난리 나잖아. 그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한 성장을 오히려 뭐할수 있대? 얘가 더 강화할 수 있대. However. 흐름 뒤집혔지. 그리고 비록 이타 들어간 지역을 풀떼기들이 먼저 점령하는 건 맞거든. 근데 그럼에도 얘네는 이내 곧 further woody한 애들한테 따인다는 거 아니야. 얘네에 의해서 승계당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얘네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애들 누구라는 거야? further woody가 되는 거지. 그럼 이 further woody가 뭐 가리킨 거야? 이렇게 가리킨 거네? 됐죠? 그럼 이제 순서 특정됐지. 자. 옛날에는 어보리지널에 의해서 수백만 년 동안 행해졌었어. 수백만 년 동안 원주민들이 이렇게 했거든?
근데 있잖아. 흐름 뒤집혔어요. 그런데 있잖아. 스토크맨들은 예전 거랑은 다르게 했다. 자, 흐름 빼박이죠. 됐지? 답 1번. 왜? A가 답인 게, A가 맨 처음에 오는 게 1번밖에 없거든. 끝. 그래서 난 여기서 검증을 멈췄겠지. 왜? 어차피 A로 시작한 게 1번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난 37번으로 갔어, 실제로. 그래서 얘가 정답률 14까지 떨어진 건딱 하나야. 너네 오만. 왜 1번이 답이면 안 되는데? 왜? 실제로 선례도 있어, 이건 심지어. 근데 31번은 진짜 어려운 거야. 그건 진짜 어려웠어. 왜? 스토리지라고 떡하니 매력적인 함정이 딱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헷갈렸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얘는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이건 니네가 그냥 오판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오판을 너네가 수능에서도 할 가능성이 있겠지. 그런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는 게 36부터 39번 사이의 학습의 의의인 거야. 왜냐면 너네가 나한테 브랜치 2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냥 니는 그냥 무지성을 무대뽀로 막 때려 넣으면서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한 습관을 고치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자, 한번 마저 더 해볼게,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야. 얘네가, 저기, 뭐야. 왔다 갔다 하면서 동물들 먹이는 애들이니까. 그치? 그렇게 하고, 한 다음에 이제 C잖아. C에는 요게, 요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요게, 요렇게, 연결되니 순차적으로 보면 무조건 AC, B가 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 1번. 됐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저 더 읽어보면요. About the only strategy to prevent. 그러니까 이러한 다시 성장하는 걸 막으려고 불을 지른 거잖아. 근데 불을 질렀더니 오히려 어때? 이런 우거진 애들이 자꾸 생기니까 얘네 또 없애려고 그러니까 또불 지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불 질러서 없애려는 애들을 또다시 불을 사용해서 또 질러서 없앤다. 이렇게 마지막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해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6번은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너네가 그러니까 내가 거 밑에다가 동선 그 하나 둘셋 하면서 내가 다 써놨잖아. 니네 거기 공란으로 두고 다 쌩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훈련을 제대로 해야 그래야 이런 역량이 생긴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 이럴 때가 있을 거야. 어, 쌤 이건 BAC도 맞고 BC도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얘는 무조건 BAC예요? 라고 하는 게 37번이야. 그래서 순수 난이도적 측면에서 보잖아. 37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알겠죠? 37번은요. 니네가 쌤. 요거 BC 이거 답이 BCA였나? 이거 다 BCA였을 거야, 아마. 자, 맞아. 실제로 BAC 한 애들이 제일 많았어. 그래서 BCA도 되는데 왜 BAC는 안 돼? 아, 이거 BCA가 아니라 참 BAC가 아니라 이거 CBA인가? 이거 고른 애들 많았거든. CBA가 내 생각한 게, 아, 혹시 CAB 한 사람? 이게 참 제일 많았다. CAB 선. 없어요? CAB, 그러니까 이 B. 이 B가, 쌤, 왜 3번은 되는데 왜 4번은 안 돼요? 가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야. 그러니까 B가 지금 맨 뒤에 있냐, 맨 앞에 있냐의 차이잖아. 근데 왜냐면 이 CA는 이따가 니네가 내 해설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찾기 쉬워. 36번도 저기 AC는 찾기 쉬웠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찾기 쉬운데 이제 얘가 문제인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거야. 물리적인 포인트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뭔지 이따 보여줄게. 자, 시작해볼게요. There are a number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자,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는 이제 회사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회사원들을 그 우리가 적재적소에 재능 있는 애는 여기다 배치하고 저기다 배치하고 이런 걸 소위 인사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practices, 실천되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necessary to support organizational learning. 조직적 차원에서의 학습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얘는 필수적입니다. 누가 봐도 일단 얘가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회사원들이 다 학습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A는 their role이라고 한거 보니까 얘는 이거 잡아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 A는 일단 저 물리적 포인트 잡아야 될 거고, B는 일단 담백하게 연결사로 시작합니다. For example, 가령.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예시를 든 거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겠죠? 자, for example,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ward systems that reinforce long-term performance and the 이건 좀 기네. 그럼 이따 와서 읽을게. 자, C.
In a learning organization. 이거니까 C 이렇게 풀면 진짜 하수야. 알겠지? 이건 놀인 거야. 잘 봐. 쌤, 여기 organization은 learning 있네요. 그러니까 in a learning organization이 오면 되겠죠. 이거는 진짜 최악이야. 이렇게 풀면 안 돼. 알겠지? 자, in a learning organization, every employee must take the responsibility for acquiring and transferring knowledge. 그래서 학습을 하는 조직 안에서라면요, 모든 직원들은 반드시 지식을 습득하고 전수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저라면 일단 for example 먼저 읽어볼게요. For example, 성과 평가와 그 다음에 보상 시스템이 뭐냐면 강화의 장기적인 성과와 그다음에 발달 그리고 새로운 스킬과 널리지를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are 다 그러니까 주어는 요거 얘기한 거야. 얘네들이 다 뭐냐면 여기까지가 동사 여기까지가 싹다 주어인 거야. 알겠지? Are particularly important 특히 중요하대. 니네가 놓친 게 뭐냐면 in addition이야. 게다가 그래서 게다가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ction may be dramatically changed. To keep the emphasis on continuous learning. 자, 지속적인 학습의 강조를 쭉 유지하고자 극적으로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기능이 바뀔 수도 있대. 엄청 크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지속적인 학습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B는 다 읽었어. 자, 이제 C도 한번 다 읽고 그냥 판 한번 깔아보고 한번 판단해보자. C 그다음에 읽어볼게. 자, 그래서 학습하는 조직에서는 이런 책임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져야 한다. So formal training programs. Formal은 무슨 뜻이에요? Formal. 공식적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사전에 개발된 거 듣기에서 나오지 이거. Delivered according to a preset. 이미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전달되는 거. 이런 공식적인 트레이닝은 are insufficient. 긍정 부정 insufficient. 부정, 불충분하대. 이러한 공식적 훈련은 뭐 하기가 불충분하대? 이런 계속 변화하는 트레이닝의 니즈를 다루기에 불충분하대. 그래서 encourage timely information. timely는 무슨 뜻? timely. 명사 li 붙으면 정해라 뭐 돼? 품사. 형용사. 그러니까 뭐야? timely. 시기 적절하냐? 타이밍이 딱 맞는 그런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해준대. Rather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fessionals.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human resource development와 관련된 전문직들은 반드시 learning facilitators가 되어야 한대. 그래서 CA는 내가 쉽다 그랬지. 왜? 저 대의가 요거 얘기한 거거든. 이제 그래서 자, professionals. 요건 쉬워요. 끝났죠? 자, C가 먼저 나와줘야 A의 대열이 뒷받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돕고 조언해주고, 그 다음에 컨설팅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조언도 해주는 거야. 어떻게 러닝에 접근을 하는지가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해준대. So they must be able to develop new mechanisms for cross-training peers and new systems for capturing and sharing information. To do thi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fessionals. 이거 봐. 계속 이어지지. Must be able to think systematically and understand how to promote learning within groups and across the organization. 어쨌든 여기 해석을 쭉 했을 때 일단은 CA는 무조건 빼박이야. 이제 CA가 아닌 건 답이 될 수가 없어. 그지? 얘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니까. 오케이, 요거는 지금 앵커링이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확정된 순서니까 CA와 전혀 관련이 없는 애들은 싹다 탈락이지. 자, AC도 탈락이지. ACB 탈락. 그다음에 BAC도 탈락이지. 뭐 BAC 탈락, BCA 되고 4번 CAB 탈락. 아, CAB가 탈락이 아니라 5번이 탈락이죠? 아, CBA 탈락.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읽었을 뿐인데 한 번에 세 개가 나가 떨어진 거야. 자,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지. 그럼 이제 B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 수능 때 37번이 3점일 거잖아. 37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거야. BCA도 답인 것처럼 보이게 해놓을 거고, 그다음에 CAB도 답인 것처럼 보이게 해놓을 거야. 그리고 너네한테 선택을 강요하겠지. 그리고 CAB로 간 애들 일단 첫째 눈에 보이는 걸로 낚였을 거야. 왜? Organizational Learning이니까 Inner Learning으로 가야 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알겠지? 왜 눈에 보이는 걸로 연결해? 요거 아니야. 알겠지? 이래서 CAB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누구 때문에 BCA냐면 얘 때문이야. 그래서 이거 정답이 26이지. 이거 상위권 애들만 맞춘 거야. 상위권이랑 최상위권 애들만 딱 순수 농도 맞춰서 딱 맞춘 거거든. 얘네만.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설프게 읽고 4번 골랐거든. 그지? 그럼 상위권 애들은 왜 여기서 안 낚이고 제대로 BCA를 골라서 답을 맞추고 정답이 26%를 취득했냐면, 자, 얘 때문에 그래. 게다가. 자, 그럼 게다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정연아, in addition이 갖는 논리적인 의미가 뭐예요? 진우가 뭐야? 논리적인 의미? 모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민서가 in addition이 갖 피곤해. in addition이 갖는 의미가 뭐야? 좀 위에다가 써볼까? 민서야, 뭐야? 옛날에 한번한적 있는데, 이거. 부연 설명 탈락. 아닙니다. 부연 설명에서 for example, in other words, 이런 걸 썼어야죠. 그죠? 승수. 똑같은 말이잖아. 자, 일단 우리 로직의 흐름 그대로 타볼게. 일단 첫째, 모든 지문은 메시지가 무조건 몇 개야? 무조건 메시지가 한 개야. 메시지는 하나라는 이 로직에서 출발하면 돼. 그럼 이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일단 이런 거야. In addition의 특징은 뭐냐면, A라는 메시지를 툭 던져. 그지? 근데 A라는 메시지의 흐름은 유지가 되는 건 맞는데, 그거에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뉘앙스, 내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흐름은 똑같아. 근데 거기에서 다른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in addition이 갖는 기본적인 핵심 속성은 큰 흐름을 유지하면서 다른 부분을 서술할 때 쓰는 거야. 이럴 때 쓰는 게 in addition이 갖는 논리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민석이는 정말 좋은 학생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해. 자, 이걸 내가 그래서 누가 하시고 던졌어. 민석이는 정말 좋은 학생입니다. 민석이는 공부를 하루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학생들 중에서 가장 성실한 학생입니다. 게다가 교우 관계도 원만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신임받는 멋진 친구입니다. 어때? 민석이의 장점, 민석이를 내가 존경하는 이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주제를 던진 다음에 게다가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거기에 있어서의 좋은 얘기 막 각가지 붙이는데 다 다른 얘기죠. 인어디션은 그래서 흐름이 분기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게다가 뒤에를 읽어볼게요. 게다가 뒤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게다가 여기서 이때 분절을 시키고 다시 볼게. 게다가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ction은 엄청나게 바뀔지도 모른대. 뭐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학습을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를 계속 하기 위해서. 알겠죠?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려면 바꿔야 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앞에 내용이랑 좀 다르지. 앞에는 뭐라고 돼 있어? 저기 뭐야? 가령 퍼포먼스 이밸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런데 거기다가 이러한 속성도 있어요. 라고 하고, C 봐봐. 프리셋이라 돼 있지. 프리셋 스케줄. 근데 거기에 콤마하고, 근데 얘네들이 다 insufficient 하대. 뭐 하기에? 바뀌는 트레이닝 니즈를 처리하기에. 자.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히 얘네들이 가령 중요해요는 요 서포트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지? 자, organization learning을 우리가 계속 서포트하려면 요런 것들이 특히 필요한데요. 가령 요런 거엔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더불어서요. 얘는 바뀔 수가 있어요. 왜 바뀌냐면요. 우리가 계속 얘들을 학습시켜야 되거든요. 계속 학습을 유지한다는 건 결국 계속 트레이닝 니즈가 바뀐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러닝 패실리테이터스가 될수 있어야 돼요. 이런 논리로 펼쳐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첫째, 서포트 하는 데 있어서 얘네가 necessary 해요.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particularly important 이렇게 내려간 거지. 그지? 그리고 얘네는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왜 얘네가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학습에 참여할 그 책임이 있는데, 근데 프리셋된 걸로는 불충분하거든요. 이거를 바꾸려면요. 그러니 모든 프로페셔널스는 러닝 패실리테이터스가 되어야 되고, 그거는 반드시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끝. 답 B, C, A.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로직이야. 이거를 열로 연결하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흐름이 끊겼으니 요거랑 요거를 연결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저는요, 인어디션을 통해서 여기에는 이 shifting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 shifting이 제가 쓴 키스톤이에요. shifting이 왜 저기 왔는지를 이해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4번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되는 거.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리고 얘 때문에.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38번. 이번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문장삽이 둘다 되게 쉬웠어요. 문장삽이 되게 둘다 쉬웠는데, 39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37이랑 39는 너네를 시험에 들게 할 거야. 39도 난리 났거든. 39도 애들 되게 많이 틀렸는데, 쌤, 왜 얘는 무조건 5번이에요? 얘도 되고, 쟤도 되지 않아요? 해서 3, 4번을 겁나 많이 골랐어, 애들이. 무려 23보다 높아요, 39는. 3번, 4번 고른 애가. 자, 38번 볼게요. 38은 근데 얘들아, 맞아야 돼. 38은 쉬워. 정답 51이지. 그러니까 엔간한 2등급 이상은 다 맞았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안 돼, 38번. 집중해서 잘 봐. 자, environmental taxes. 자, 환경세. 환경세는 based. 이렇게 하면 이거 동사야 아니야, 진웅아. 또 뒤에 가서 연병하지 말고 based 이거 동사 아니야. 여기서 판단해야 돼. 동사 아니야. 아니야? 왜? 그냥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민석이야, 이거 아니야. 뭐, 맞아. 이거 동사야, 아니야. 왜? 아, 물어본 이유가 있어. 아, 내가 물어본 이유가? 자. 아, 수능 때도 그럴 거야, 그러면? 아, 수능 때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 베이스가 뜻이 뭐야? 기반을 두다지,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지. 뒤에 목적 있어, 없어? 없네? 수동. PP. 이렇게 하라고. 뒤에 가서 또뭐 이렇게 할 거야. 또 그러면 여기다가 막요아 얘가 동사구나 끊고 막 연병할 거냐고. 그러고 있는 순간에 최상위권 여기 읽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는 거야. 알겠지? 자, environment taxes. 그러면 한번 끊어줄게. 그래. 자, 환경세. 얘는 즉각적으로 기반을 둬.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안 되고, measured emissions, 측정된 배출량에. 그러니까 너 이만큼 배출했어? 오케이. 그럼 거기다 환경세 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측정된 만큼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때리는 직접세라는 거지. 너네 세금이 간접세가 있고 직접세가 있거든. 얘는 그냥 직접으로 때려버린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can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타겟 표적이 될수 있대. To the policies, environmental objectives. 환경적인 정책의 목표에 딱 정확하게 딱 부합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왜? 매우 정확하게 딱 타겟팅이 가능하대. 어떻게 하니까? 얘는 딱 직접적으로 딱 거기에다 맞춰서 매겨버리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번이니까 읽어봅시다. 자, continuous emissions measurement can be costly. costly는 비싸다란 뜻이죠. 자, 지속적인 배출량을 측정하는 건 매우 비쌀 수 있어. 특히 어디서냐면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거기에 다 각기 다른 원천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배출되는 그 원천이 되게 여러 가지면 어떻게 할수 있어? 당연히 그거 다 계산해야 되니까 당연히 비싸겠지. 그러니까 for many pollution problems, 많은 오염 문제에 있어서 this may be a major disincentive.
인센티브는 동기가 부여되는 건데 디스니까 뭐야? 동기를 꺾는 거겠지. 그럼 이거 부정이겠지. 왜요? 비싸니까요. 비싸니까 주요한 동기를 낙담시키는 결과가, 그러니까 억제책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 억제책. 가장 중요한 억제책이 돼. Direct taxation of emissions. 이러한 배출량에 맞춰서 직접적인 세금을 부여하는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억제책이 될수 있다. 자, 이렇게 됐네. 자, 그럼 갑자기 여기서 난데없이 부정서술로 바뀐 거지, 이건 지금 전환. 요 내용이. 자, 근데 여기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이거 나오면 말이 돼, 이거? 일단 여기서 그냥 탈락이지. 자, 1번 뒤에 읽어볼게. 만약에 affirm이라고 했지. on은 불특정 아무거나 탁 찍는 거지. 그럼 이 어에서 느껴진 게 뭐예요? 예시죠? 그럼 앞에 있는 내용 연결되면 1번은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네. 자, 연결되는지 보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밑에 있기만 하면 되지. 회사가, 어떤 한 회사가 오염을 더 많이 만들어냈어. 그러면 it pays additional tax directly. 더 추가적인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한다. 자, directly 연결되죠? 1번 탈락. 자, 여기 부분 때문에 1번은 절대로 얘가 와선 안 돼요. 얘 부정서술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in proportion to the rise in emissions. 배출량에 in proportion to 하면 proportion이 비율이라는 뜻이죠. 비율. 그러니까 in proportion to 하면 뭐뭐에 비례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늘려버린 배출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더 내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야. 그 요즘 아파트들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 그거 버리러 가면 이렇게 그냥 그 음식물 쓰레기봉투 안 사고 그냥 가갖고 그키딱 띡하고 열리면 그냥 이렇게 부으면 자기 동수에 맞춰서 그람수 재갖고 거기에 맞춰서 그거 나오는 거 알죠? 비용. 몰라요? 요즘 그런, 심지어 요즘 진짜 찐 신식 아파트는 거기 집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배출구가 있어. 띠리릭 누르면 그냥 거기다 부으면 끝. 요즘 아파트 되게 좋죠. 자, 어쨌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직접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거잘 보라고, 그니까. 간과하면 안 돼. The polluter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잖아. 근데 이 오염을 시킨 놈이 따라서네? 따라서 has an incentive. 대립되지?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가 있다는 거야. 뭐 하려고?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을 줄이는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In any manner,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근데 그게 less costly per unit of abatement. Abatement은 완화죠. 이 완화가 뭐 말하는 거겠어, 당연히. 배출량 감소겠지. 오염 감소. 이 오염 감소를 한 유닛당, 한 단위당 했을 때 돈이 당연히 세금보다 더 싸면, 그러면 세금 안 내려고 어떻게 하겠어? 얘가 오염을 줄이려고 하겠지. 그치? 그럼 이런 노력을 하려고 thus, 따라서 하겠지. 왜? 어디셔널이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생기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하려고 한다? 줄이려고 한다. 그럼 thus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맥락상 연결되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정관사 더해서 이 affirm이 내려오는 것도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단서를 통해서 2번은 무조건 절대로 저 삽입문이 와선 안 되겠습니다. 2번 탈락. 자, 3번. The great attraction of basing the tax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s. 가장 훌륭한 매력 포인트라는 거지. Attraction.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 basing the tax, base A on B 하면 뭐겠어? A를 B의 근거에다 대다. 기반을 두다. 그러니까 세금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걸이 측정된 그 배출량에 맞춰서 세금을 매기는 거. 이거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the actions the polluter can take to reduce tax. 세금을 줄이려고 이 오염을 유발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또한 무슨 행동이기도 하다는 거야? 배출량을 줄이는 행동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이 also reduce emissions가 이 abatement랑 연결되고, 그리고 얘가 세금을 줄이려고 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reduce emissions 이거 자체도 지금 tax가 더 훨씬 더 싸다라고 한 거랑 연결되지. 그지? 그러면은 이 3번 뒤에 나오는 이 문장 자체가 위에 있는 이 문장에 대한 재진술이죠.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난데없이 이 disincentive가 나오면 돼? 안 돼? 이거 자체가 incentive라는 뜻인데, disincentive가 난데없이 중간에 꼽사리 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겠죠? 자, 여기 부분 때문에 그래서 3번 역시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nevertheless 무슨 뜻이죠? 그럼에도. 승수야, 그럼에도라는 이 연결사를 언제 보통 써? 앞에 내용과 반대될 때 써? 유지될 때 써? 그치? 승수야, 너가 너무 잘생겼어. 그럼에도 너랑 사귀는 건 좀 애반 것 같아. 그럼 이거는 안 사귀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에도 뒤에만 보면 되는 거잖아. 다시. 자, 그럼에도라는 연결사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앞과 뒤의 흐름은 뒤집히는 거예요. 자, 이제 답에 대한 뭔가 근거가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죠, 지금. 그럼에도라가 왔다는 거, 흐름이 뒤집혔다는 거거든, 앞과. 그럼에도, the technologies, 정관사 덜을 썼다는 건 뒤에 특정 짓는다는 얘기겠네? 자, 어떤 기술이냐면, available for monitoring the concentrations. concentration이 집중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뭐라고 쓰이는 거냐면요. 농도란 뜻이에요, 농도. 얼마나 이렇게 집중되어 있냐. 그래서 농도와 flows of particular substances. substance는 물질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특정한 물질의 흐름과 농도를 monitoring, 계속 추적 관찰하는 거, 추적 감시하는 이 이용 가능한 기술이 in waste discharges. discharge는 방출이란 뜻이죠. 방출 내지는 방류. 쓰레기를 버리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have been developing repeatedly.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대. 그러면은 여기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건 긍정사술인데 그럼에도라는 건 그럼 앞에는 안 좋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 그치? 지속적인 이미션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싸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디스인센티브가 될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그러니 미래에는 말이야 이게 가능할 거야. 그럼 일단은 답은 4번이겠네. 그지? 왜 nevertheless를 기준으로 긍정으로 흐름이 전환됐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앞에 있는 costly랑 대비되는 거죠. 그지? 여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 미래에는 가능할 거다라는 건 그럼 여기에서 난데없이 얘 부정이 끼는 게 이게 말이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얘가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5번도 당연히 답이 안 되죠. 빨리 발전하니 미래는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해야지. 빠르게 발전하는데 근데 안 돼. 비싸. 근데 미래는 가능해. 뭐 사이코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흐름 전환해주던가. 그치? 이거는 전혀 안 어려운 문제야. 안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개쉬운 문제야.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 알겠지? 자, 이제 대망의 문제 39번을 가겠습니다. 왜? 갔다 오세요. 자, 1분 잠깐 긴장 풀고 가겠습니다.
얘또 어디 갔어? 씨. 빨리 앉아. 정현아, 빨리 와라.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6월평가원 해설의 마지막 피날레 39번, 정답률 23이죠. 자, 얘는 쌤, 이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4번이 오히려 더답 같은데요? 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자, 수능은 답이 무조건 하나야. 그러니까 얘만 무조건 답이다라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물리적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39번 질문의 일단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일단 좀 너네한테 생소한 소재를 다루는 거야. 특히 어디 부분? 예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진입장벽에 막힌 애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단어는 다 어디서 본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거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였는데, 야, perspective 뜻이 뭐야? perspective. 관점이지. 근데 이거 미술에서 쓰면 원근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그 우리가 원래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가 이제 요런 세부적인 소재로 들어갔을 때 조금 단어의 뜻이 미세하게 좀 전문적으로 변하는 거 있잖아. 이제 그런 느낌을 조금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어휘 때문에 처음에 조금 어려웠을 거야. 자,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trade-off가 뭘까요? trade-off. trade-off 무슨 뜻? 알아, 민서야, 이거? trade-off. trade-off, trade가 거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네 서로가 이렇게 교환함으로써 이게 뭔가 이렇게 off 툭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상쇄야. 상쇄. 서로 상쇄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흥미로운 상쇄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상대적인 중요성이 있어서. Subject matter. matter는 이제 그 문제란 뜻이죠. 그러니까 주관적 문제, 그냥 주제라고 하시면 되고요. I는 이건 즉 예시란 뜻이야. 자, figure, 여기서 무슨 뜻일까? 인물이란 뜻이야. 알겠죠? 이거 그래서 지금 미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와 스타일 사이에서의 이 상대적 중요성에서 이 미묘한 그 긴장 관계란 뜻이야. 그래서 이 상쇄되는 효과가 되게 재밌다라는 거죠. 절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배경 같은 거. 자, 이렇게 하고 이제 1번에서 이제 이걸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 단어 모르면 안 돼. 이제.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니네가 모르고 생소한 소재 나왔다고 쫄면 안 되고, 일단 거기서 일단 핵심만 발라내고 쭉 내려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중요성이 있어서. 그죠? 이렇게 잡고 일단 내려가시는 거야. 자, this active. 자, 그럼 이건 끝났네. 이거 잡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 연결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 적극적인 involvement, 참여가 provides a basis for depth. depth는 무슨 뜻이야? depth. 깊이란 뜻이죠? 그래서 depth of aesthetic processing. aesthetic은 이거, aesthetic. 미적인이란 뜻이야. 미학의, 미적인. 그래서 processing은 처리란 뜻이고. and reflection. reflection은 반영, 내지는 반성, 이런 뜻이죠.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이 작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해보는 거. 그리고 미적인 우리가 처리, 미적인 과정의 이런 깊이의 근간을 제공한대.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참여라는 내용이 앞에 있어야겠네. 그지? 자. 일단 1번 그냥 탈락이죠? 왜? 참여가 없어요. 그죠? trade-offs가 있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런 적극적 참여? 아, 일단 참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trade-offs 이것만 보더라도 1번 그냥 탈락인 거야, 이건. 스무스하게 걸으시면 되고요. 자,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야. represent가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표현,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해설지에 전문 용어로 써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우리가 미술 할 것도 아니고. 근데 represent가 뭔지는 알잖아, 우리가. 표현하다. 사실적인 극사실주의 그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극사실주의적인 그림과 연극과 아니면 뭐 이야기 이런 데에서는 the focus is on subject matter. 우리의 집중은 어디에 있대? subject matter 주제에 있대. that resembles everyday life and the role of background. background도 지금 나와있지, 스타일.
그래서 배경의 스타일은 to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 우리의 정신적, 그러니까 추상적 그 생각의 형상을 하는 데 있어서 촉진시켜준대. 그럼 우리는 subject matter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면은 background는 좀 어떻게 해준다라는 거야? 우리가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을 구상할지를 촉진시켜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결국은 스타일은 좀 어떤 느낌이라는 거야? 보조 기능의 느낌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여전히 여기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this active involvement가 없어요.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이 부연 설명하고 있지. 자, subject matter, 그 다음에 style이니까 요 두 개 있지? 요 두 개에 대한 그냥 부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2번도 역시 적절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The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가 망가지기 시작해. 2번 문장 뒤에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너네가 흐름을 놓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앞에 문장과 얘가 명확하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너네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교수님이 의도한 거야. 알겠죠? 자,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이런 즐거움과 불확실에 대한 감정이 carry the viewer, 이 관객을 어디로 이끌고 간다? Along to the conclusion of the piece. The piece 하면 이거 뭐예요? 조각이 아니라 이게 작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감상하고 있는 이 작품의 conclusion은 결론이잖아. 그러니까 매듭을 짓는다는 거죠. 우리를 결론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3번은 한번 써봄직하지. 왜냐면 involvement라고 했는데 carry the viewer하고 conclusion을 involvement로 보면 되나? 뭐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럼 예를 들면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럼 이제 여기서 그렇다고 3번 하시면 안 되겠죠. 3번 뒤에가 연결되는지 보셔야 돼요. 자, 3번 뒤를 볼게요.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자, 그래서 엄청난 그 표현주의자의 작품에 따라서 보면 novel stylistic devices. novel 무슨 뜻? 탈락. novel. 진짜 재밌는 게 이번 6월 평가한테 내가 니네 맨날 단어 갖고 막 혼내고 패고 막 두들겨 패고 막 했던 단어들 진짜 다 나왔다. 막 address. 그다음에 account for. 그다음에 여기서 보는 novel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다 진짜 무조건 많이 나온다 했는데 그거 다 나왔어 거의 다. 뭐 참신한이죠. 기존에 없었던 새로움을 novel이라고 해요. 자, novel stylistic devices work in an inharmonious manner. 매너 또 예절 이러지 말고 방식이란 뜻이야. 자, harmonious가 harmony, 조화인데 부자연스러운, 조화롭지 않은 이런 뜻이지. 왜 조화롭지 않겠어? stylistic은 novel이잖아. 그러니까 내용과 스타일이 지금 서로 이질적이라는 거지. 너무 참신해서. 그래서 그게 inharmonious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대지. against the subject matter.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facilitate라고 했잖아. facilitate를 한다는 건 결국 M과 S가 유기적으로 비슷할 때, 같을 때라는 거고, 지금 이 inharmonious라는 건 M과 S가 지금 서로 이질적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러한 부자연스럽고 부조화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subject matter와 뭔가 좀 반대되는 느낌으로 줘서, 그래서 결국은 뭐를 만들어낸다? 그에 따라서 disquieting atmosphere. atmosphere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분위기란 뜻이고, quiet가 조용이잖아. 그럼 disquiet니까 중간 조용하다는 거, 안 조용하다는 거. 그러니까 시끌벅적이란 뜻이야. 자, 4번 한 친구들 마음 이해돼요. 쌤, 시끌벅적하다는 건 이렇게도 저렇게 확 하면서,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뭐 그것도 그렇다 손 쳐볼게요. 근데 4번 뒤에 따라서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이 작품이 덜 읽을 수 있다. Work is less readable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덜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 이건 이해가 쉽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직관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관적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 직관적 이해가 왜 안 되겠어? Inharmonious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화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작품이 내가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It'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하면 뭐겠어요? Conventional은 무슨 뜻? Conventional. 관습적인, 전통적인이죠? 그럼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형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떠났다라는 거니까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네? 그럼 이게 novel이랑 유의관계죠. Reminds the viewer or reader that an aesthetic attitude, 미적인 태도가 여기서 필요하대. Appreciate, appreciate는 작품 같은 거를 감상할 때 쓰는 거죠.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전체의 맥락을 완전하게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대.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이 개념 자체가. 그리고 5번 뒤에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이런 pragmatic은 실용적이라는 뜻이야. Pragmatic.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일상생활에서의 태도와 그리고 미적인 태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스위치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하고 끝. 이렇게 한 거야. 이 질문이 왜 어렵냐면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이 질문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의도적 모호함이야. 그러니까 위에서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중간에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 끊어버린 포인트가 여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흐름을 연결하지 못하게 팍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38번은 쉽게 풀렸잖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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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니까. 근데 39번 그게 안 되게 만든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일단 여기서 첫째, 여기서 뭘 너네가 먼저 잘 잡고 따졌어야 되냐면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여기서 가장 핵심이야. 자,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결국은 미적인 우리의 이 인식 과정에 대한 깊이와 의미에 대한 고찰의 깊이에 충분한 기반을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3번이랑 이제 3, 4, 5가 이제 그 후보잖아. 이제 3, 4, 5에서 고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탈락시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씩 소거하면서 풀어야 돼. 그러면 자,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됐죠.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this active involvement를 받쳐줄 만한 포인트만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3번 앞에서는 carry the viewer along to the conclusion of the piece.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간다? 그 작품의 결론으로 가도록 만들어 준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4번, 3번 뒤에는 조화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어떻게 이런 참신한 스타일리스틱 디바이스스가 결국은 disquieting한 atmosphere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뒤에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품은 그래서 덜 익힐 때, 잘 이해가 안될 때, 그 전통으로부터의 벗어남, 그러니까 전통을 고수하지 않는 이 감각이 결국은 독자나 관객들이 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aesthetic attitude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만들어 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이 실용 아니 그 미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미적인 태도가 위에 있는 내용과 어때요? 연결돼요? 위에 있는 내용은 뭐죠? 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Pragmatic attitude야. 왜?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실용적 태도라 했잖아. 그러니까 실용적 태도는 뭐냐면 일상을 우리가 소재로 하는 이런 주제들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의미를 지금 도출해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건 Pragmatic attitude야. 그러면 저 this active involvement라는 건이 적극적인 개입, 참여라는 건 뭔가 추가적인 노력이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뭔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가
결국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적인 태도를 갖춰야 뭐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프래그매틱으로 우리가 알수 없는 저 깊이 있는 좀더 깊은 수준에 있는 미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여기에서 호응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게 답이 5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의도적 모호함이 깔린 문제. 이런 의도적 모호함이 깔린 문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물리적 연결 포인트로 연결하려고 하면 참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물리적 연결 포인트뿐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에 흐름을 토대로, 근데 뭐는 무조건 있어야 되냐면 핵심의 물리적 연결 포인트를 특정하여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지문의 흐름을 토대로라는 건 이건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냐면, 지문 전체를 다 간파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을 다 깔아야 돼. 선지를 다 읽고, 그러니까 판을 다깐 채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일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핵심 있잖아. 핵심의 물리적 포인트가 무조건 있어. 그게 여기선 뭐야? 얘야, 얘. 얘만 딱잘 연결해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풀지 않으면 이거 못 풀어요. 그래서 39번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본 브랜치 2 유형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난이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지탱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고른 게 4번이에요. 왜냐면 disquieting atmosphere랑 저 involvement를 연결해 버린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의 논리는 뭐냐면, 쌤, 여기서 aesthetic processing을 받쳐줘야, 그래야 aesthetic attitude가 나오고, 그래야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그래서 4번으로 골랐다라고 한 친구들이 많거든? 아니지. 그게 그냥 이미지만 보고픈 거야. 알겠죠? 그게 아니라, 저기서 말한 active involvement를 이 aesthetic attitude랑 연결해서 5번이라고 하셨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4번이 가장 매력적인 함정 선지였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4번 골랐습니다. 이거 아마 내 기억에 맞다면 40%인가 50% 나왔어. 4번 선지 선택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놓고 딱 4번 고르게 만든 거죠. 자, 오늘은 일단 브랜치 2까지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브랜치 2 내지문 하는데 지금 시간을 좀꽤 많이 소비하느라 애석하게도 지금 리프를 하지를 못했는데 진짜 목요일에는 찐으로 리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저기 리스닝 지금 다들 잘 하고 계십니까? 리스닝 22년 다 끝났다, 손. 너 끝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22년 아직 안 끝난 거야? 아, 뭐야, 난다 끝난 줄 알았지. 아, 끝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넌 어디까지 했어? 7월까지? 그치, 우리 7월까지는 지금 아마 다 끝났을 거야. 7월까지 안한 사람 없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9월까지 해오시면 되고, 민서는 잠깐 스테이프 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단어 제대로 외워오고, 단어 이제 앞으로 불합격하면 주말에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